오늘도 밤바람이 포근한데 영화 보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영화진흥위가 전주국제영화제를 2년째 최고의 영화제로 평가한 가운데 영화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에 영화제 상징색인 붉은색 깃발이 나붓깁니다. 오거리 광장에도 상징물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띄웁니다. 올해로 19번째 성년을 앞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역대 최다인 세계 46개국 246편. 전주 영화제 색깔이 분명한 논쟁적이고 실험적인 영화가 다채롭게 준비돼 있습니다. 제약을 의식하지 않고 분방하게 틀었던 영화제는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올해도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기왕의 슬로건을 계속 지키고. 묵묵히 정체성을 강화해온 전주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전국 영화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영화 제작과 배급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영진이 지원 금액도 작년보다 2억 7천만 원 늘어난 만큼 수준 높은 제작물을 늘리고 관객을 위한 풍성한 즐길거리와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투자 지원하는 영화가 작년에 3편에서 5편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돔이 저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인데 돔의 전반적인 그 상영 조건들을 좀 개선해서.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서 묵묵히 제기를 걸어온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관객을 찾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